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소식, 그리고 이미 몇 차례 쏟아졌던 비를 맞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가성비 장마 대비 슈즈 추천해드려야지. 뚜까뚜까 다리는 보너스. 자, 그럼 워터밤 It's OK 장마 가능 여름 슈즈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장마 시즌 이왕 발이 젖을 거면 그냥 아예 비와 함께 발도 함께 씻어버리자 파 있으시죠? 추천 슈즈는 논슬립 베이직 리커버리 쪼리입니다. 제가 발가락 예민너라 쪼리를 잘 못 씻는 편인데 요건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할인해주시니 이때다. 에바 소재로 적당히 푹신하면서 착화감 편하고 가볍고 오염도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닦아버리면 되고 젖어도 금방 말라.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해줬고요. 장마 시즌 그냥 날론 팬츠에 이런 쪼리 하나 신어주면 무적이라고. 그렇다고 막 청순 맞게 워터밤 마냥 막 피 맞고 돌아다니지 말자고요. 6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라이트 블루와 라이트 핑크는 사이즈 제한이 있긴 한데 무난하게 신을 컬러로 저는 블랙과 크림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사이즈가 나온 편이기 때문에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5단위로 이렇게 신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발등 발볼이 일반이신 편은 사이즈 다운, 발볼 발등이 있다 하신다면 사이즈 업 추천드릴게요. 저희 매니저이 굉장한 발등 발볼로 인해 260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간 이제 양쪽 튀어나오는 느낌 알죠? 그래서 270으로. 그리고 비 올 때만 신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쪼리로 신어줘도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라 깔끔한 룩에도 캐주얼 룩에도 예쁘게 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라이트 블루 컬러 청량 넘치게 포카리 걸처럼 신고 다녀볼랍니다. 샤랄라라라라라라. 이거 포카리 아닌가? 맞나? 그리고 요즘 아웃도어 캠핑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한 쪼리도 하나 있어. 어글리 리커버리 쪼리입니다. 얘도 에바 소재로 착화감이나 관리 편하고 가볍고 모두 동일한데 좀 더 청키한 실루엣에 아웃솔이 투박하게 들어가줘서 예뻤고 1cm 키 높이가 더 높아. 컬러웨이도 기본 컬러웨이 말고도 캠핑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어울릴 법한 요 두 컬러 예뻤습니다. 특히 요 카키랑 다크 오렌지 컬러가 자연으로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갈 때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앞서 보신 쪼리보다 살짝 더 타이트하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가락 예민하신 분들은 요게 조금 더 발가락 사이에 뭔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 쪼리가 좀 더 투박하고 청키해서 힙한 무드 즐기시는 분들께도 추천! 저는 요거 신고 그냥 빗물에 씻어볼랍니다. Stalkers. 다음은 잠깐! 아니 이거 피트 사이즈님 스멜 아니야? 으띠! 시집 가야 되는데. OEM 팩토리와 슈펜의 콜라보 제품인 리커버리 슬라이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심한 발등 발볼러가 아니신 분들은 요거 깔끔하게 야물딱지게 신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에바폼을 압축한 IP 소재로 착화감 좋고 OEM에 강하고 빨리 마르고 이것 또한 장마 시즌 첨벙첨벙 It's OK. 투스트랩 느낌으로 좀 굵직하게 들어가줘서 상당 부분의 발을 커버해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살짝 덜 부끄러워. 왜 이러는 걸까요? 컬러웨이도 무난한 컬러 두 개랑 포인트로 여름 느낌 빡! 10단위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사이즈 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좀 극심한 발등 발볼러분 이 사이즈 업 해볼까? 요거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 좀 많이 남아. 무난한 베이지 블랙은 깔끔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컬러풀한 오렌지와 블루 컬러는 상큼 발랄하게 캐주얼 무드로 소화를 하지만 어머! 나도 피트 사이즈. 효과음 넣어주세요. 다음 추천 제품은 어나더 콜라보 제품 리커버리 솔리드 클로그입니다. 한 여름에 좀 꾸며 입어야 하는 날, 근데 또 여기다 더비를 신자니 내 발에서 쉰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발가락 보이는 샌들이나 슬리퍼는 뭔가 티포에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실 때 신으면 좋은 슈즈. 아티피셜 레더를 사용한 뮬 형태의 클로그로 비 올 때 신어도 된다? 쉐입을 너무 과하지 않지만 심플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와이드 팬츠로 덮었을 땐 더비를 신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깔끔하게 꾸민 느낌 낼 수 있다구. 오늘 준비한 슈즈들 중 살짝 무게감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벼운 편이라 편하게 찍찍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바닥도 오돌토돌 미끄럼 방지되고요. 게다가 키 높이가 무려 4.5cm! 예쁜데 키까지 챙겨줘. 착해.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5단위이신 분들은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리지만 발등 발볼러시라면 사이즈 업! 무난한 컬러웨이 두 개랑 포인트로 요건 또 감성 룩에 활용하라고. 핑크! 남자는 핑크지? 깔끔한 룩에 활용하셔도 되지만 캐주얼한 룩에도 오케이! 게다가 핑크 컬러? 요거 포인트 주기 딱 좋잖아. 감성 룩. Stalkers. 마지막 추천 제품은 플로우 리커버리 클로그입니다. 여름에 물놀이 가야지! 바닷가 가야지! 아니면 뭐 장마 시즌에도 활용하기 좋은 신발이죠.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서 내 발에 맞춰서 딱 신어주면 쉽게 벗겨질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에바 소재를 활용해줘서 가볍고 착화감 좋고 오염에도 강하고 빨리 마르고 사이드엔 어퍼, 구멍들이 있어서 통기성도 슝슝 시원하면서 물도 안 차고 물놀이 신발로 이런 거 강가나 바닷가 수영장 신고 들어갔다 나와도 되잖아.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사이즈는 230부터 280까지 나오는데 요 블루랑 민트 요 두 컬러는
260까지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민트요. 여유롭게 나와서 정사이즈 추천드리는데 발등 발볼러분은 또 편하게 신어야 되잖아, 이런 신발. 사이즈 업하셔서 벨크로로 사이즈 맞춰서 신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신발이 예쁜 건가 네이징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발 생각보다 블랙은 힙한 룩에도 잘 활용하면 예쁘기 때문에 여름용 전투화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가격 진짜 좋아. Stalkers. 오늘 추천 제품들 무신사 단독 7일간만 만원 혜택에 심지어 무료 교환 반품까지라니까 신발은 또 사이즈가 또 예민하잖아.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 핍 아니올 장마 시즌 제대로 뽕 뽑을 수 있는 슈펜 가성비 신발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비싸고 이쁜 신발들은 장마 시즌 잠시 넣어두시고 전투화로 신기 좋을 이런 가성비 제품 하나쯤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나랑 같이 전투화 신어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무료 교환 반품 기회 놓치지 마세요.